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창군이 나크 140까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1035. 아 저도 보스는 누가 더 쉬운지 잘 모르겠어요. 얘가 레벨 한 30대 나왔던 것 같은데. 뭐 하는 건데? 스킬. 아, 키 세팅 다시 해야겠는데? 아니, 점프를 못하니, 얘는 또. 잠시만요. 기다리세요. 키 세팅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초반템 다 있지요. 네. 초반템 없으면은 데리우스 어떻게 하냐. 하루 종일 걸릴 텐데. 다 준비해놨죠. 어 이거 안 켰네? 켜 빨리. 아 이게 킨 거구나. 어 뭉컬. 아 주워야 되는구나. 아씨 만화 부족해. 연금술사 있으면 만화 부족한데. 아 여기서 꿀이 마을 기원사인데 5분 지난다? 어 됐다. 일단 킬 1111 지금 못하죠. 옛날에는 됐다고 그러던데.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스페이스바 좋은 것 같아, 스페이스바.
아 그거요? 그 뭐지? 네이버에 중국 큐브 확률이 공개된 게 있거든요. 그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. 되나? 멀긴 썼다. 아크가 제일 오래 걸려서 아크가 밖에 나가는데 하루 종일 걸렸었던 것 같은데. 텔포로 나간다고 쳐도 경험치를 못 먹어요. 퀘스트 다 안 깨면. 글쎄요, 에디 에피까지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은데. 그런 토드템에서는 그런 거는 좀 싸지겠죠. 그 실블링 같은 것도 싸질 수도 있지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.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신 많이 쓰는 것들. 그런 거는 아마 좀 싸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해봅니다. 제가 얘기하는 거 뭔지 아시죠? 아 저도 댐스 묵혀놨거든요. 다 올려놨습니다. 댐스 또 풀리면은 그냥 기다릴걸. 다 올려놨는데 댐스를 오히려 이번에는 좀 확 사놓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. 이번에 터지면은 댐스 한번 사볼까? 이런 생각. 좀 인기 있는 것들만 해가지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. 다크 어드벤처링 별로 안 좋아해요. 유니온 낮은 사람들이나 그냥 크리 낮아갖고 쓰는 거지. 실질적으로는 안 쓴다고 생각하는 게 별맞죠. 인기 있는 거요?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, 뭐, 근성의 수비라든지 이런 게 비싸다고 하더라고. 근성의 수비. 정말 아 나 진짜 못해 먹겠다 이런 냄새가 비싸요. 아 이걸 어떻게 하냐. 이런 냄새들이 비싸죠.
어? 아크하고 누구하고 연계되더라? 그거 빼와야겠는데. 내가 하나 안 썼던 것 같은데? 두 개인가? 아, 일리움 댐. 일리움 그거. 창고에다 넣어놓을 걸 그랬나 보다. 아유, 몽클링 너무 잘 됐네. 일단은 아니고. 왠지 앞으로 건들 것 같은데. 느낌이? 아, 아닌가? 돌아가야겠다. 아, 얘 생방입니다. 오닉스링이 옵션이 뭐였죠? 아, 생각날 때 갔다 와야 되겠다. 아, 이거요. 대리육선. 아, 저도 썼었는데 크왕용으로 썼었거든요. 나머지는 내버려두자. 어? 아, 이거 개종네 이동이지. 어? 아, 이거 캐시샵 이동 안되네? 아, 그러네. 아, 나 캐시샵 이동 되는 줄 알았다. 아, 이거 실수했구나. 다 실수했네. 자기한테 맞는 거 하는 게 맞지. 너 반지 옵션을 잘 모르겠어.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맞는 거 하시면 되지. 아, 방지 바꿔놓을게. 아, 스토리 진짜 개많다. 아직 멀었잖아, 나 보려고. 아, 벌써 아크요. 너무 길어.
나로 5회차 영상 올린 것 같은데? 유튜브 제가 하죠. 나도 5회차? 아, 그거 아직 안 올렸어요. 자고 일어나면 그때 썸네일 제작하고 올려야지. 아, 이거까지 하는 거 좀 무리였나 보다.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. 5시라서 자고 일어나면 또 시간 애매해져가지고 두 개 또 키워야 될 듯. 애매하네. 아, 아이템 키면 한 방 나올 텐데 못 낀다는 게 아쉽구나. 아쉬워. 어, 저도 발레온으로 플레임 위자드 링크 없었을 때 그렇게 찍었어요. 근데 나는 그것보다 추억 좋았던 것 같은데. 결론은 할만해요. 꾸역꾸역. 직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다.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나니까. 근데 굳이 발레온으로 해요. 네크로 있는데. 네크로가 더 쌀 것 같은데.
뭐부터 찍냐고? 유튜브에 유니온 8000공략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 뭐 키워있네. 아 이놈에서 또리. 아휴 아쿠아 스토리 추가해야 되겠어. 가격 인상해야 되겠구만. 스토리 3,000원. 아크 은월 일리유 또 뭐겠지? 카덴 아 아직 모르잖아. 이거 하고 잡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. 아 얘는 유난히 많아.
아유, 스킵을 해도 해도 길다. 산타야 다 비슷하죠. 아크 링크 데미지
40분 됐어? 스토리 언제? 와 씨 미치겠네. 아크 5,000원 주고. 어, 야, 아니잖아. 뭐냐?
여기 가는 게 맞나? 다른 데 같은 거 같아. 맞네. 아, 데리케브 왜 안 바뀌었습니까? 아쉽습니다. 어려운 걸 해야지. 보통은 마흔이 좀 빡세긴 하죠. 1시간? 와, 스토리 1시간짜리야? 아, 다른 릴리움은 한 20분,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너무 기네.
아, 이것만 좋고요. 와. 아, 무기만 맞춰갑시다. 아, 그런 건 없네. 60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. 오 마이 갓. 아, 공격력이 똑같네. 그럼 이것도 상관없겠다.
그렇지. 돈 주고 이런 거 사는 거 보다. 그래서 이걸 껴야 되겠다. 어? 뭐 나왔네. 리듬 맞추고 시작하자. 아, 40부터 된다고? 아유. 아, 야, 그 혹시 아크가 공속이 부족한 거예요? 어떻습니까?
저도 캐시는 모른답니다. 완전 섀도우 요소 없어요. 바누렐 예정인 게 아니라 영상이 없어요. 왜 안 내려가지? 어, 잘못 눌렀다. 아, 커넥시들 왜 안 되나. 아, 진짜.
누구요? 노래정령이다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. 아 노래정령님 생각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하늘계단 가볼까? 아크는 가볼만한데? 매우 가볼만한데? 근데 텔포 쿨이 애매하다. 아 애매해요. 못 갈 것 같은데. 아크는 가볼만한데. 텔포 쿨이 애매하다. 가고 비숍으로 한번 쳐볼까? 그럴까? 아 그지 아크는 와야지. 아크는 하늘계단 와야지. 아크를 위한 맵 아닌가. 이건 어찌 안 올 수 있단 말인가. 늑대요. 굳이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
병포 이런 것도 다 있고. 보성이요? 뭐 초반은 딱히 그런 건 없고요. 데미지 약해요. 약한 애들 힘들어요. 데미지 되면은 다 상관없어요. 그냥 할만해도. 데미지가 약할 때가 힘들지. 데미지도 약한데 스킬 구성까지 안 좀 힘든 거. 데미지만 세면은 그냥 다 할만해.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도 않고. 던지기 떠봅시다. 아, 계속 해야 되겠다.
아니 언제 끝나는 거예요? 언제 끝나냐? 끝내주십시오. 너무 잔인하로군요. 전직은요? 아 이거 전직한 거 아니에요? 이거 다시 껐다 켜야 되겠구나. 요건가? 누굴 잡아야 되는 거지? 등록을 하려면 일로 하면은 금맵인가? 얘도 아닐 텐데. 있는가? 어 뭐야 텔포트하고 일부러 왔는데 얘 다 아니잖아. 아씨 다시 돌아가야 되네.
지금 끼고 있는 게 수공 더 올라가네. 개반전이네. 잠깐 이 집에 올 테드립니다. 레벨이 안 되는 거구나. 신발 안 옮겼었네. 얼굴 안 꼈군요.
파탈 안 해도 랩 쳐놔서 그 넘치라. 아 그럼요. 저질서도 강화대로 해도 돼. 어차피 똑같이 강화대로 패치 바뀌어가지고 패치를 나올 때까지 이렇게 세고 돼. 전혀 페널티 없어. 옛날엔 있었는데 패치돼서 바뀌었어. 여기서 70까지 아니 왜 안 올라가냐? 아 6은 안 돼.
마성술자. 아이고. 안으로 들어갈까 그냥? 불편한데? 아이 나 죽어 힘들어 죽겠네.
좀 부족하네. 아, 스킬은 없어. 잘못 찍었다. 아, 가격은 유튜브 하단에 나와 있어요.
900까지만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경치 많이 없네. 200까지만 합시다. 하고 넘어가자. 설치술로 나왔다. 조광도 이러네. 어, 그러네. 와. 설치술 전 의미가 없잖아. 아, 85주구나.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. 만나면 뭘 주는 거야 도대체. 뭔가 얻은 거 같긴 한데.
아 이거 500마리만 잡읍시다. 여기도 길 뚫어버리자. 그죠? 그 몬스터가 이게 다예요? 데미지 보소. 너무 센 거 아니야? 아니, 버닝이 없는 게 아쉽긴 하다. 야, 마이너스에서 오길로 뚫어버리네. 이야, 씨. 하프 가면 원킬 아니야? 아, 그건 아니겠지. 300마리나 더 잡아야겠다. 와, 경험치를 포기하고 이거 잡는 거 맞네. 옆에는 버닝 있을 텐데. 아이고. 아, 두 시간 됐네. 두 시간 됐어.
경험치 진짜 안 오른다. 버닝이 없어서 그렇고. 아니 여기는 버닝 없고요. 요 다음 맵 저기 버닝이 좀 있어요. 이게 말고 여기가 버닝이 좀 있지. 옷도 여기가 많아? 확실히 경험치 차이가 많이 나. 그냥 오르는 게 느낌, 체감이 다르네. 여기 초월을 넣으면 또 이렇게 앞을 갑시다. 누구요? 뒤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아 뒤로님 100개 감사합니다. 뜬금없이. 아 고맙습니다. 얼마만에 받아보는 100개입니까? 한 1주 넘은 거 같은데? 더 됐나? 고생하십니다 먼치님. 아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1주 넘은 거 같은데? 아니 앞으로. 아 여기 말고 옆에서 하지. 아 요거 그거 있어가지고 여기는 높겠지. 누구요? 뒤로 님 별풍선. 아, 또 100개 주신다고요. 야, 이게 몇 년 만에 받아보는 갑니다. 것입니까? 감사합니다. 아,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됐어. 아, 이게 레벨이 되게 높았어. 아이 고맙습니다. 요거는 루나 서버에요. 아 망토 껴야죠. 오케이 오케이. 아, 착감이 참 좋다. 아쉬워.
아니요, 저 두컴이라 심하고 있어요. 마음만 봐도 그렇다지. 그럼 무자본을 할 수 있죠. 그 고난을 이겨내야지 되겠지. 할만하면은 누가 현질합니까? 아무도 안하지. 아 모르겠어요. 저도 아크 유저가 아니라서. 지금 늑대 가는 건 좋을 것 같은데, 별로일까? 글쎄요, 에디셔널 잘 안 나와요. 몇 개나 줄지 모르겠지만,
웬만하면 기대 안 하고 하는 게 더 마음 편하실 수도 있어요. 잘 안 나와요. 에디셔널 마력 10도 잘 안 나와요. 헛된 꿈일 수도 있습니다. 기대하지 마시고. 워낙 잡 옵션들이 많아가지고. 그리고 몇 개 가능할지. 몇 개 이제 나왔나요, 혹시? 몇 개 가능한지. 괜찮아요. 저 아까 전에 진짜 피곤했었는데 하다가 잘 뻔했다니까. 뭐 했을 때더라. 이거 전 캐릭터인데 뭐하다 잘 뻔했더라. 아까 잘 뻔했어. 아 15개씩이요? 아까 뭐했지? 아 일리움 할 때 하다 잘 뻔했어. 아 일리움 할 때 피곤하더라고. 지금 좀 괜찮아져가지고. 일리움 할 때 잘 뻔했어. 본인이 나토라도 하프가 더 좋았을라나. 하프 한 방이다? 뭐지? 깹차가 꽤 많이 나는구나. 그런 아이템 사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. 윗장 15% 18%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에디 달려있으면 진짜 비싸게 팔릴 텐데. 아니요, 반지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. 다 똑같은 생각이잖아, 반지. 남들과 다른 걸 생각했어야지. 그런 게 이제, 에디, 위점 이제 15% 18% 이런 게 좋긴 하죠. 에디만 달려있어도 가격이 확 올라갈까. 딱, 에디, 실버 블라썸링 이런 거는,
남들 생각하는 거다. 오히려 생각보다는 가격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. 아마 이제는 코인샵 할 때마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.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부르는 게 많냐? 하고 싶지 않아. 일단 전직은 있다. 두 개부터 가자. 전직할 거야 이제. 아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. 아직 3분이 남았는데 두 배가 안 없어진다. 그렇다고 그냥 버리긴 좀 아깝기도 하고.
아 비밀번호, 아 비밀번호 틀렸다 그래가지고 한 시간 동안 계속 내가 잘못했나 했던 것 같은데. 아 그냥 마블 갔다가 경포를 받고 넘어가자. 아 과자 먹고 또 한 10분 하지. 한 시간 내는데 또 뭐라 뭐라 하지. 아, 뭐야, 잘못 봤잖아. 그거 짭이라서 그래요. 별로인 거.
에스페라 235. 아, 사람 있는데? 그거 안 돼요, 짭이라서. 그거 데일리 기프트로 받을 거 안 돼요.
사냥꾼 바꿔야 되는데. 룸만 까고 갑시다. 룸만 까고 사냥꾼 바꾸자. 플레인 드 차지 드라이브 끝나지 않은 악몽. 오 뒤진다 비좀 뒤진다. 어디가 날라나? 버닝이 좋을라나? 그냥 시련의 동국이 날라가. 근데 딜이 갑자기 왜 이렇게 약하냐? 하긴 아직 스킬을 찍기 전이긴 한데. 아 그래도 너무 약한데? 어머 스킬 잘 찍어야겠다.
아, 아 이거 찍을 걸. 에이씨. 잘못 찍었네. 들어갔어. 감사합니다. 사냥이 빠르죠. 요새는 파티를 잘 안 해가지고. 아, 알겠습니다. 아 이거 별을 안 올렸구나 내가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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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만 천씩 올라가네 하네. 아 나름 많이 올라가네.
그렇지.
됐어. 어우 길 남다. 아이고. 글쎄요, 모든 건 다 데미지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가지고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아, 떨어졌다. 뭐냐? 아, 또 떨어졌다. 아, 씨, 뭐하지? 미치겠다. 아, 사냥터 다시 변경해. 돌아갔지. 떨어지네. 폐광 한번 가볼까? 폐광도 좋을 것 같은데 번이 못 봐가지고.
아, 그. 100원이면 좋겠는데. 애매하네. 10억 맞추는 게 뭐예요? 아, 나 이거 안 뚫었구나. 미치겠네. 아니, 뚫은 줄 알았는데. 덜 잡고 왔네. 어, 잠깐만. 갈 수 있지 않나? 아, 못 갔네. 레벨 높아져가지고. 그냥 해야 되겠다. 가봐. 지금이라도. 뛰어서. 아, 너무 먼데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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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, 나 뭐 하는 거 왜 안 올라가? 오늘? 아, 제가 대리 육성할 때요? 저는 매소 준비 안 해도 돼요. 아, 매소 준비해야 돼요. 1억터. 얼마 안 써요? 무기하고 마법밖에 쓸 일 없어가지고.
버닝 10단계 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낮아졌네. 아, 왕은 좋죠. 아, 열심히 해야죠.
얼마나 걸렸냐? 3시간 20분? 3시간 25분? 아, 스토리가 너무 길었어. 제일 압박이었지. 아,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오냐? 아, 왜? 아, 아 잠깐 천천히 못 깨겠다. 어? 진짜 못 깨겠는데? 아, 그건 아니죠. 저는 은어른 경류에서 했어요. 아, 140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